왔는데 뭐 너무 기분 좋고요. 또 작년에 이어서 왔을 때 또 많은 분들 나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올해 역시 메이저리그 2년차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. 본인의 평가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? 아무래도 직면보다는 뭐 무실점 경기를 조금 몇 경기 더한 거는 만족스러운데 좀 아쉬웠던 거는 또 초반에 또 무너졌던 경기도 너무 많았고 또 부상도 너무 많았고 네. 그런 거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. 방금 아쉬웠던 부분이 부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목표로 할 것 같은데 내년 시즌 욕심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일단 뭐 경기 시즌 끝나고서 인터뷰한 거에서도 뭐 200이닝 던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단 200이닝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. 또 한국에서도 200이닝 던진 지 좀 오래됐었는데 네, 그거는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막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.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것이라던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뭔가요? 일단 뭐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중에 정할 것 같고요. 일단 그냥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푹 쉬고 싶어요. 이 시기에 왔을 때 본인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거든요. 올해는 몇 점이고 그 이유는 뭔지 좀 알고 싶어요. 올해는 한 70점 정도 줘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무실점 경기도 많이 했고 그런 거 있었지만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반에 무너진 경기도 너무 많았고 또 부상으로 세 번이나 부상자에 들어갔었고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